안녕하세요. 미국 사는 진돗개 도리입니다. 올해는 봄이 좀 늦게 와가지고 이제 골프를 칠만 하니까 애들 방학인 거예요. 미국은 또 방학 일찍 하니까 여름 방학을. 그래서 라운딩을 막상 몇번못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애들 방학하면 골프는 사실상 못 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을 고쳐먹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라운딩을 더 나가야 될것 같아요. 올해는 진짜 제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막 생일 파티 같은 걸좀 하고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어떤 보상 차원에서. 근데 4월 달에 저희 집 큰딸이 중요한 시험들이 좀 있어가지고 5월 달로 미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저희 집에서 모임을 했습니다. 정말 거의 근 1년 만에 저희 집에서 모이는 것 같아요. 사람들 초대를 많이 안 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주말 끼고선 일을 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제가 팬다 익스프레스에서 일하니까 직원 할인가로 케이터링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좀 특별한 요리라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희가 한국에서 배송받은 반건조 오징어가 있거든요. 이게 잘안 익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익히느라고 토치를 쓰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머님들 좀 느려요? 자요. 아니, 사람을 배려를 안 하는 게 사람이 손이 들어갔는데 계속 불었어. 아까부터 계속 익었다면서 구워. 아니, 보니까 안 익었나 보지? 엄청 오래. 아니라니까. 아니, 잠깐만. 다리 조금만 더. 오케이, 이렇게 생기세요. 됐어요. 오빠 생각했으면 못 봤을까 봐. 진짜 남편 엄청 챙겨. 이 장면은 설 지나고선 이제 모임을 했는데 상금을 걸고 윷놀이를 했어요. 애들끼리 이제 편을 먹고선 이때 좀 치열했죠. 진짜 윷놀이만한 보드게임이 없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 신나고 재밌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딱지를 접어서 한번 애들을 시켜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일을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진짜 시간이 정신없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화요일이 휴무거든요. 월요일 저녁부터 기분이 엄청 좋아지고 화요일이 되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시간이라는 게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넉넉하게 주어지면 이게 소중한 걸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좀 부족하다 싶고 한정적이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막 소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책 읽는 것도 백수 시절에 남는 게 시간일 때는 그렇게 또 책도 안 읽어요, 잘. 근데 이제 막 시간이 없으니까 책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오히려 막책 읽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진짜 아쉬운 거는 세상에 이렇게 재밌는 책이 많은데, 이걸 다못 읽고 죽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게 또 너무 서글프더라고요. 빨리 한 권이라도 더 읽어야지, 막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드라마도, 제가 최근에 3체를 봤거든요. 너무 재밌게 봤어요, 진짜. 저는 무신론자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3체를 보고서. 우리 인간 중에서 과연 누가 신의 뜻과 메시지를 제대로 해석하고 이해를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걸까? 그냥 인간의 방식으로 해석을 해버리고 그걸 신의 뜻이라고 믿는 거죠, 사실은 정확히.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신의 이미지와 신의 실체는 다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저한테는 신선하고 너무 재미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막 극중에 보면 보통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남자는 여자를 보호해야 되고
지켜줘야 되고 이런 생각이 좀 있잖아요. 근데 보면 절대 여기 나온 남자들은 여자들을 지켜주지 않아요. 그냥 위기의 상황에서 여자의 등을 싹 밀어버리죠. 아무튼 이 3층에서 다루고 있는 거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뭐 외계인, 안락사, 과학, 윤리, 수리, 탐정 많은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이 책이 세 권짜리 들어 장편이 지금 읽을 책도 막 밀렸는데 3채는 사서 읽어야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도리가 아빠 올 때 이렇게 반겨주는 모습이고요. 요즘에는 진짜 그래요. 이제 일 끝나고 와서 도리가 방 앞에서 자거든요. 그러면 도리 한번 쓰다듬을 때 그때 너무 힐링 받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 맛에 반려견과 함께 산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게 리시가 끊어졌어요. 이게 사가서 그런 건지 도리가 깨물어서 그런 건지 어쨌든 이런 사근 상태에 앞집에 블루가 나왔거든요. 걔한테 달려가면서 이걸 끊어먹은 거예요. 저도 진짜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제 묶어서 쓰는데 제가 이 끈을 버리지 못하는 게 그립감이 너무 좋아요. 손잡이 그립감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줄은 끊어졌지만 다시 묶어서 쓰면 되니까 이런 상태로 산책을 다녔어요. 근데 한 업체에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피다라는 업체인데 걔 관련 이제 그 용품들을 팔아요. 근데 도리의 리쉬를 보고 마음이 아프셨나 봐요. 그래서 이거를 협찬해 주겠다고 연락이 온 거죠. 근데 사실 이 업체 말고도 그 반려견 관련 용품을 협찬해 주겠다고 연락을 좀 받았거든요. 여러 군데에서. 근데 딱히 도리한테 필요도 없고 제가 그 필요 없는 물건을 받고선 또 영상을 찍고 이러는 게 저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이라서 다 반려를 했어요. 근데 이 리쉬는 제가 정말 너무 탐이 나더라고요. 이게 오토브레이크 리쉬 제품인데 그러니까 개들이 공격적인 개들이 급발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행동을 완화시켜주는 리쉬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의사들하고 개 훈련사들이 이 제품을 많이 권장을 한대요. 근데 저도 돌이켜보면 도리가 이팔 청춘 시절에 급발진 해가지고 제가 진짜 몸이 공중에 붕 떴다가 떨어진 적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개 힘이 장난 아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느낄 만한 경험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럼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개한테도 충격이 간다고 해요. 근데 이 리쉬는 자동적으로 충격 흡수 시스템이 활성화돼서 이게 아이가 개가 당기는 속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힘의 한 70%가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기성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수동으로 멈춤 장치, 브레이크 장치를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도리가 그 꼬꼬마 시절에 이런 제품을 사용했었는데 오래 못 쓴 게 이게 줄이 꼬이거든요. 그래서 망가져서 못 쓰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거는 줄 꼬임도 방지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보기에도 되게 심플하고 깔끔하고 예쁜데 알고 보니까 기능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그립감도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하고 나가면 도리도 굉장히 산책을 좋아해요. 왜냐면 그전에는 길이가 제한적이니까 도리가 이제 사정거리 바깥으로 가면은 제가 당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도리를 당길 필요가 없으니까 뭐 도리도 뭐 실컷 냄새 맡고 다니고 좋아하더라고요. 이거 한 다음부터는 산책을 훨씬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그 다른 사람의 마당에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줄이 길게 늘어나니까 도리만 그 마당을 쓰고 저는 그 마당에 발을 들이지 않아도 되니까 그것도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만족하고 사용하고 있고요.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이 링크를 타고 가시면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뭐 개 리쉬가 필요하다, 오토브레이크 리쉬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 제품 저는 추천합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Thank you.